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로자료 기타 교실입니다. 포크 기타 테크닉 단계별 마스터. 오늘은 1단계 제17강 교재는 37페이지. 주제는 지장조 4분의 4박자 스트로크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37페이지와 38페이지에 4분의 4박자 스트로크 종류가 9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자, 이 9가지 종류의 반주법을 다 익히신다면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치고 연주하고 싶은 노래 중에서 못 치는 곡은 없을 겁니다. 자, 일단 37페이지 첫 번째 줄 폴카를 보시면 폴카는 주로 이제 행진곡풍의 곡이라고 하죠. 자, 전부 다 다운으로 스트로크를 하는데 일단 G 키 있는 부분에 보면은 자, 요게 한 마디가 됩니다. 대신에 처음 박자는 저음부 주로 5, 6번 줄을 쳐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 2, 3, 4번을 쳐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G, C, D7이 나와 있는 첫 번째 줄을 연주해 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G와 C와 D7 코드는 우리가 16강에서 다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고고 1번 같은 경우는 G키가 있는 첫 번째 마디를 쳐보면 전부 다 다운 스트로크죠. 자, G를 잡아주시고 자, 요게 한 마디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그러면 고고 1번 G, C, D7 다 연속적으로 쳐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래에 나오는 고고 2번 같은 경우는 다운업을 번갈아서 갑니다. 바로 해볼게요.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고고 3번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세 번째 박의 음표 머리 위에 점이 하나 적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스타카토라고 해서 음을 딱 끊어버리는 겁니다. 제가 일단 첫 번째만 해보면 G 잡고 요게 고고 3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박자에 소리를 딱 뮤트 시킬 때는 천천히 해볼게요. 하나, 둘, 사, 셋, 넷 이렇게 올라오는데 셋 할 때 침과 동시에 팔의 이 부분 가지고 손바닥 이 부분으로 줄을 갖다 대가지고 소리를 딱 없애버린 겁니다. 한번 더 보세요. 바로 처음 하자마자 바로 잘 되진 않을 겁니다. 여러분 반복해서 연습하시다 보면 될 거고. 그러면 고고 3번 연속적으로 해보겠습니다. G, C, D7. 자, 그 다음에 38페이지를 넘어가서 고고 4번 같은 경우는 G를 잡고 천천히 해볼게요. 첫 번째 마디만 다시 한 번 더. 자, 앞으로 보여드릴게요. 다시 천천히 구분 동작으로 보면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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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한 번 더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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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마지막 한 번 더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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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걸 좀 빠르게 하면 이런 음이 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럼 고고 4번 G C D7 연이어 쳐보면은 식으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나오는 칼립소 G 키가 있는 첫 번째 마디 천천히 쳐볼게요. 다시 한 번 더. 자, 앞에서 보시면은
이게 칼립소가 되겠습니다. 다운 다운 업 업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업 다운 업 이게 칼립소. 자 그러면 G C D 7 연결해서 해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 다음에 슬로우락 같은 경우는 G 키를 잡고 첫 번째 마디만 이게 슬로우락입니다. 전부 다 다운이죠. 자 슬로우락 같은 경우는 4분의 4박자이면서 악보에 규칙적으로 셋 있다는 표가 나오는 경우에 많이 쓰죠. 자 그러면은 슬로우락 G, C, D7 연이어 쳐보면 그 다음에 소울입니다. 소울은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G만 잡고 쳐볼게요. 첫 번째 마디. 자, 앞에서 보시면은 9분 동작으로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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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업 다운 다운 업 다시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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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업 다운 다운 업 다시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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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업 다운 다운 업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소울을 연속적으로 쳐 볼게요. 한 번 더. 자, 소울은 약간 어려우니까 한 번 더 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스윙입니다. 스윙은 전 8분음표와 16분음표로 이루어져가지고 길이가 3대 1입니다.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쩔뚝쩔뚝쩔뚝쩔뚝 이런 느낌이죠. 자, 스윙. 자, G, C, D7 연이어서 다시 한 번 더 주시면 됩니다. 자, 9개의 4분의 4박자 스트로크를 다 배웠습니다. 이걸 완벽하게 다 익숙하게 연주하실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4분의 4박자 노래는 다 연주하실 수 있다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